안녕하세요. 윤쌤 다락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파스텔 그림과 함께 힘이 되는 문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종이는 지금 예쁜 편지지고요. 미리 사두었습니다. 약간 두꺼운 도화지를 제가 오려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그리고 64색 문교 파스텔이 필요하고요. 문교 파스텔. 그리고 이것은 이 펜은 제노에서 나온 굵은 붓펜. 다이소에서 역시 구입을 했습니다. 자, 한번 먼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 4장 정도 한번 오늘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연두색으로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연두색. 아래쪽에 파스텔 그림을 그리고, 보이신가요? 나무예요, 나무. 여기 들판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나무를 먼저 그렸거든요. 자, 아주 노란, 밝은 노랑이에요. 노랑색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셔서 손으로 피셔도 되고, 나는 손에 묻히는 게 싫다 하시면 이런 화장솜이 있어요. 화장솜으로 이렇게 살짝 피셔도 돼요. 이렇게 펴셔도 됩니다. 사투리가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굉장히 좀 몽환 쪽으로 나오죠. 이렇게. 근데 나무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이신가요? 은은하게. 뒤쪽 나무를 좀더 크게 해볼까요? 그리고 앞쪽에는 좀 진한 녹색, 이건 지금 연두색이에요. 이 앞쪽에 약간 이렇게 명암처럼 이렇게 한줄 정도 해서 살짝 펴주세요. 그러면 좀 더,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림이. 예. 명암이 들어가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것은 색연필이고요. 색연필로 나무 대를 한번 그려볼까요? 너무 두껍지 않게. 두꺼우면 또 멋이 없더라고요. 자, 집도 한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 자, 집은 어떤 집을 그릴까요? 집이, 여기는 지금 한 집이 좀 오를 것 같아요. 보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남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창문도 좀, 달아줄까요? 창문? 창문이에요. 그리고 굴뚝도 있으면 좋겠군요. 굴뚝. 자, 이런 식으로 안에 흰색은 굳이 칠하지 않겠어요? 자, 너무 멀어서 잘안 보이시는군요.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게 이제 제가 문구를 한번 붓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힘내고 다시 시작. 약간 POP 글씨체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좀 묻을 것 같군요. 뭔가를 좀 대서 해야 될것 같아요. 묻으니까 좀 대고 할게요. 손에 묻어요. 힘내고 다시 시작.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 정말 힘이 나는 글씨로 POP 글씨로 한번 써볼게요. 오, 끝에 우리 집 고양이 털이 또 묻어있네. 힘내고 그냥 이렇게 또박또박 쓰시면 될것 같아요. 힘내고, 다, 시작. 자, 아래쪽은 뭔가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있게. 여기에 좀, 또 빨강색이 들어가면 도장을 하나 그리면 좋겠군요. 이게. 도장, 굳이 도장 그리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윤쌤 다락방이니까, 윤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윤. 이건 그냥 젤펜이에요. 젤펜으로, 너무 크면, 멋스럽지 않더라고요. 가는 펜이 있어서, 너무 가는가? 여러분들은 너무 작아서, 오, 이게 펜이 좀 두껍군요.
번지네요. 안 보이시. 그냥 빨간색만 칠해야겠어요. 하트 모양으로. 글씨는 안 쓰고. 너무 번지는데요. 그리고 위쪽에 여기도 뭐 하트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면 예쁠 것 같아요. 포인트. 자, 이렇게. 멋있나?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돌려서. 자, 이렇게. 힘내고 다시 시작. 자, 다시 다른 종이에 또 다른 걸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편지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 요번에는, 들판을 연두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자, 연두색으로.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시 화장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장솜으로 넓은 면은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은은하게 화장솜으로 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무. 자, 나무는 약간 오렌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렌지색으로. 오렌지색으로. 나무 두그루. 약간 통통한 나무.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 손가락이 연두색이 묻어서 겹치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다른 손가락으로 하셔야 돼요. 깨끗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앞쪽에 이게 오렌지색이었다면, 약간 더 진한 빨강색으로 앞쪽만 명암을 한번 이렇게 놓아줘 볼게요. 한줄 정도 보이신가요? 그래서 살짝 비벼주세요. 문질러 준다는 표현이 맞나?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살짝 불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 또 기둥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나무 기둥은 너무 두껍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집을 또한채 그릴게요. 집을 어떤 집에 올까요? 삼각형 지붕의 집도 좀 이쁘더라고요. 보이신가요? 너무 작아서. 삼각형 집. 그리고 여기는 창문을 하나만 달게요. 굴뚝도 그릴까요? 굴뚝. 굉장히 좀 예쁘지 않나요? 근데 연두색이 집이 좀붕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살짝 위로 파스텔을 올려볼게요, 이렇게. 집이 너무 떠 있어서. 이렇게 해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역시 또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아, 너무 힘이 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지. 역시 손에 묻으니까 이렇게 대고 한번 그려볼게요. 오, 끝에 또 이렇게 털이 묻어서. 그럴 수도 있지. 느낌표가 좀 있어야 좀 힘이 더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역시 또 빨강색으로 뭔가 하트를 하나 더 이쪽에 넣어줘 볼게요. 빨간색도 괜찮고, 뭐 이런 파란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젤펜이에요, 젤펜. 뭐 나는 이쪽에 하나 더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 안에 글씨는 쓰지 않을게요. 도장인데 이렇게 하나씩 있어야 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자, 다른 한 장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한 장에는 또 색감을 약간 이제 하늘색으로 바탕을 칠해볼까요? 하늘색? 하늘색으로. 보이신가요? 하늘색으로 하고, 위쪽을 약간 파랑색으로 살짝 명암을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역시 화장솜으로 펴줘 볼게요. 자, 화장솜. 밝은 면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면 살짝 해주시면 돼요. 이쪽이 좀더 진하게 하려면 한번더 이렇게 살짝 해주셔서 화장솜으로 하면 좀 지워져요. 닦이니까 손으로 살짝 한번 비벼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역시 나무를 한번 이 파란색에 핑크색이 참잘 어울리더라고요. 분홍 계열이. 그래서 핑크로 한번 동그란 나무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엔 동그란 나무. 동그란 나무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손가락이 다 묻어가지고 지금 파스텔이 살짝 비벼주신 다음에 같은 계열이에요. 핑크인데 약간 진한 자주색으로 앞쪽에 명암을 살짝 넣어주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좀 고급스러운 나무가 돼요. 분위기 있는 나무가 된다고 해야 되나? 명암이 들어가야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좀더 동그랗게. 자, 이 정도만 할까요? 그리고 역시 나무 대를 두껍지 않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도 집을 한채 그려야 되는데, 여기 녹색으로 한번 지붕을 그려볼게요. 녹색으로. 녹색 지붕도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은데요? 녹색 지붕도 굴뚝. 여기에 뭔가 울타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울타리도 그려주면 좋겠죠? 자, 여기에는 또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뭘 써볼까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대고 써야겠어요. 그 말만 들어도 너무 힘이 되지 않나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자. 내는 좀 크게 쓰고 가짜는 좀 작게 써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역시 하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하트. 그리고 여기 도장. 앞쪽에는 뭐 녹색으로 하트 한번 해볼까요? 뭔가 이렇게 색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돌려서 드려볼게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자, 마지막으로 한장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들판을 핑크로 한번 해볼게요. 핑크로 해서 역시 화장솜으로 펴볼게요. 넓은 면은 화장솜으로. 그리고 이쪽은 살짝 명암을 주려면 약간 핑크 계열인 이 자주색으로 위쪽에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이거는 또 화장솜으로 하면 또 지워져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그냥 살짝 이렇게 스쳐가듯이 비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명하게. 그 다음에 나무는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연두색. 여기 동그란 나무로 해볼까요? 동그란 나무. 조금 전에 연두색 묻혔던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 명암 살짝 진한 녹색으로 앞쪽에 살짝 이렇게 그어주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처음 파스텔을 접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잘안될 수도 있어요.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나무 기둥. 자, 여기도 역시 집을 하나 그려야겠네요. 남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남색. 자, 남색으로 삼각형 집이 예쁘더라고요. 그림 보니까 삼각형 지붕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는 울타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앞쪽으로? 앞쪽엔 더 이렇게 크게 그려야겠어요. 뒤쪽으로 갈수록 좀 작게. 이런 울타리도 있다. 자, 여기다 글씨를 또 한번 써볼게요. 마음도 쉬어가야 해. 우리 마음도 쉬어가야죠. 자,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 마음도 쉬어가야 해. 이쪽은 좀 크게 굵은 펜으로 쓰셔야 돼요. 마음도. 중간 부패는 너무 가늘더라고요. 글씨 쓰기에. 가늘게 하려면 좀 세워서 좀 길어야겠어요. 쉬어 가야 해.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역시 하트. 그리고 도장. 빨간색이 좀 들어가야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이게 작은데, 작은 점에 불과한데도 분위기 메이커예요. 이 빨간색이 살짝 스쳐가야 분위기 확 살아나.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편지지에 파스텔 그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보이신가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네장 정도를 오늘 그려봤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즐거운 주제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윤쌤 다락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